지금 이 유니버스 FC21을 지금 충돌하게 직전.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충돌 테스트 관람입니다. 오늘 충돌 테스트는 제가 얼마 전에 시승도 하고 리뷰도 했었던 유니버스 FC22인데요. 참고로 이런 버스 충돌 테스트는 흔치가 않은데요. 최근에는 미국 도로교통협회에서 진행한 MCID 시리즈가 테스트가 된 적이 있었었고요. 볼보에서는 자체 충돌 테스트로 정면, 측면, 전복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충돌 실험은 전방 충돌이 아닌 후방 충돌 실험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본인룸 쪽에 엔진이라든지 미션, 다양한 부품들이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유니버스 FC22 같은 경우는 후방 쪽에 연료 전지 스틱이라든지 수소 탱크 등등 후방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충돌이 아닌 후방 충돌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니버스 충돌 실험의 관전 포인트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충돌이 되었을 때 수소 탱크가 폭발이 되진 않을까 아니면 불이 나진 않을까 하는 폭발성과 화재 위험을 알아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소의 누기입니다. 수소가 만약에 충돌이 되고 나서 누출이 되게 된다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소 누기도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전함 누전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류에 있어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곳은 실험장인데요. 저쪽 끝에서부터 쫙 대차가 와가지고 버스와 충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약간 중앙선처럼 보이시죠? 이 중앙선처럼 보이는 선을 따라가면은 저 버스와 충돌이 되는 건데요. 안쪽에 레일 같은 게 별도로 있어서 차량의 이탈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이 수소 전기버스 유니버스 FC22의 후면 충돌 테스트가 곧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니버스 FC22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차 중이고요. 후면에서 1톤 트럭 기준의 대차로 시속 48km로 충돌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대차가 지금 시속 48km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유니버스 FC22를 지금 충돌하기 직전. 어머나 세상에. 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지금 충돌이 되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에어피토 쪽이 열려 있고요. 수소 탱크가 루프 쪽에 있기 때문에 수소 탱크의 데미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무슨 물 같은 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소가 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물이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니버스 FC22 같은 경우는 루프에 수소 탱크가 5개가 위치하고요.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스택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후방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차량 하부에 들어가 있고요. 구동 모터도 후방 쪽에 있습니다. 즉 이 유니버스 FC22의 웬만한 중요한 부품들은 후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버스가 약간 우측으로 틀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연기가 난다든지 뭐 그런 뭐 물이 튄다든지 그런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스 리프터가 충돌되면서 날아가가지고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돌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가까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후방 충돌 때문에 이 리어 플랩은 거의 지금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고요. 범퍼도 좀 파손이 있고요. 이 안쪽에 전자장비가 부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바스켓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가 바로 이제 연료 전지가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서브 프레임이라고 받쳐주는 지지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후방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접합된 부위가 살짝살짝 금이 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서 흐르는 건 냉각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후면부의 범퍼라든지 이런 거는 크럼플 존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세 단계로 나눴을 때 보통 승용 기준으로 범퍼랑 이 트렁크 부분은 크럼플 존이라고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고요. 세이프 존이라고 캐빈 룸이라고 하죠. 승객석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에 있어서 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에 비해서 이런 크럼플 존이 다소 협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중요 부품 들을 얼마나 보존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걸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색깔로 미리 칠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핑크 색깔이 연료전지 스택이 들어가는 밸브 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소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전문 장비로 연구원분이 체크를 하셨을 때 수소 누기는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가까이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뭐 일반인 입장에선 여기서 뭐 가스가 흐르는지 뭐가 고장이 났는지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뒤쪽에 이 후면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충돌 부위와 가장 가까운 이런 프레임은 용접 부위 위주로 약간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충격이 왔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파손의 강도가 심한 것 같기는 한데요. 좌측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런 용접 부위가 크게 갈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충격 부위가 저쪽에서 많이 흡수를 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대신 이게 충격이 여기 아래쪽만 분산이 된 게 아니고 위쪽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면은 용접 부위 위주로 약간 금이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위보다는 파손 상태가 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아도 파란색 부분이 핑크색 부분을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파란 부분은 이렇게 균열이 있고 파손이 있기는 하지만 핑크색 부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과 파란색 이 위치를 상기시킨 채 직접적으로 충돌이 맞닿은 부분인 후면부를 다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좌우쪽에 있는 게 핑크 색깔로 칠해진 부분인데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시인성이 좋게 임의로 색칠을 한 것인데 일반적인 이 수소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별도로 색깔이 칠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수소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이게 핑크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뜻하고요. 좌측에도 있지만 이 서브프레임을 지나서 우측에 연료전지 스택이 총 두 개, 이 좌우쪽에 하나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이 핑크 색깔로 보셨을 때에는 외관적인 큰 이런 충격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충돌이 맞닿은 부분, 후면부에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약간 이런 호스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의 균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파란 색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중요 부품의 충격을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스택이 크게 부서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이런 프레임 같은 게 아까 보셨던 파란색 부분입니다. 즉 서브 프레임,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크럼플 존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충격을 충분히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균열이 가긴 했지만 이 중요 부품들의 파손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하얀 색깔 전선 같은 거는 고전압이 지나가는 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유니버스 FC2B 같은 경우는 충격이 감지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고전압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잔류 전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충격을 감지해서 전류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충돌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차량 루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별도의 충격이 가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밀 검사를 하면은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별도의 충격이 별로 가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일반 철보다 10배 이상 강하고요. 그리고 수소 탱크를 양산화를 시켰을 때
있는데 충격 테스트도 하고요. 충격 테스트 아니면은 뭐 이런 낙상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 충격으로는 폭발이나 아니면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유니버스와 충돌한 대차라고 하는데요. 무게가 약 1.5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터나 봉고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의 이런 1.5톤 트럭으로 버스와 충돌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파손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속 48km로 충돌이 되었던 기준은 보통의 후방 운전자가 이 전방에 있는 버스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가속도 때문에 남아있는 속도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도 많이 파손이 되긴 했지만 이 대차 같은 경우도 나무 판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곳곳에서 파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의 전선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충격이 가해졌는지 이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유니버스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버스의 충돌 테스트를 관람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버스 충돌 테스트는 승용차 테스트랑은 좀 뭔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느껴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소 연료 탱크의 안전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차량에 대한 충돌 테스트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